그거보다 덜일 때는 더 이뻤어. 경양식 돈까스. TMI가 뭐예요? 아, TMI를 몰라갖고. TMI. 그게 뭐예요? 오늘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국밥 한 그릇 먹고 왔어. 화장실 갔다. 요구르트. 안마의자에서 30분 정도 쉬다가 그리고 양산 출근했어요. 생각보다 촬영이 좀 길었고 한 15분 생각하는데 제가 35분 정도 찍은 것 같고 땀도 좀 많이 났고 출근길에 뭐 드라이클리닝도 시켰고 커피 사려다가 주유소 가서 기름 넣고 왔고 나 이제 집에 가고 싶고 하지만 청백전 있고 드라마 보고 말씀 듣고 아니요 근데 그 홍건이 형이 원래 지어준 거거든요 20살 때죠 근데 지금은 아니죠 송충이 7살 때? 6살 때? 그때는 좀 괜찮았는데 그거보다 더 어릴 때는 더 이뻤어 3살 때 처음 지금 쉽지 않지 어제 탁구 져가지고 혜민이 형한테 오늘 커피 사오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에이 죽지 않았네 죽는 줄 알았다 했잖아 죽었다고 커피 사는데 죽... Me and Lively got our rental car today I got my international license the other day and got a rental car, so now we can get around town. 애기 100일이라 가지고 또 애기 100일 생기 중에 봐봤던 것 같은데. 여기다. 작가님. 행현이 형 애기 100일 떡. 다 먹을 때는 저걸 다 종이에다 들어 올리고. 아. 되게 쉬워. 제가 혼자 살아서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오늘 아침에 토마토 주스 갈아 먹었습니다. 제가 해먹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와이프하고 아들 부산에 가 있어가지고 지금 잠시 생이별 중입니다. 그냥 일어나서 바로 나와서 밥 먹고 그냥 여기 온 거. 출근하기 전에 돈까스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돈까스 먹고 돈까스 아세요? 경양식 돈까스 아 오늘 어제 부모님 오셔가지고 그냥 아침까지 부모님과 같이 하고 이제 출근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와서 좀 맛있게 생략국 그리고 식당 제육볶음 먹었어요 제육이 제일 맛있어요 저는 시리얼하고 얘기해내가 그거 먹고 그렇게 하고 네. 출근했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 촬영 기다리고 있습니다. 별 특별한 일은 없었군요. 운동 시작하기 전에 이제 사우나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항상 야구장에 또 우리 라이언즈 파카 생기면서 온탕온탕 있기 때문에 매일 그거 할 때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운동 시작하기 전, 운동 끝나고 나서 하는 사우나 그 기분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길게 할 때는 한 40분 정도, 짧게 할 때는 한 20분 정도. 오전에 낮잠을 자다가 이렇게 너무 좋아하지만 안 보시는 분은 다 같이 보시니까 서현진 TMI 그게 뭐예요? 또 야 몰라요 뭔지 내 손가락 투머치 그게 너야 진짜 몰라요 사실 너 잘하는 뭐 쓸데없는 정보 너 제일 잘하는데 제일 잘한다 오늘 오다가 기름 넣고 왔어 얼마나치요? 네, 4만 원. 이 정도 해줘야죠. 이 정도는 돼야지. 네, 팀. 잘 생겼어요. 괜찮아. 팀은 이제 내가 분명히 송가식이거든. 에이. 송가식. 아, 가식이 끝을 보여주시는 건가요? 가식 없습니다. 오늘 좀 안 좋아서. 학주랑 같이 그냥 둘이 좀 보내는 시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평소에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동안 많이 못 나눴던 얘기도 많이 나누고 장난도 많이 치고 요즘 좀 학주랑 노는 게 좀 유일한 낙인 것 같습니다 개범인 저한테 커피를 6잔 사야 됩니다 학구를 계속 져가지고 커피 6잔 Random TMI Yeah, anything Stay up too late 즐겁겠습니다 I take a lot of candlelit baths to do my meditation. It's peaceful. Meditation music playing, but kind of the same music you hear at like a spa. I literally type in massage music on Spotify. It's
spot with Hojun at all? No, I'm not. He hasn't invited me yet, so maybe in the future if he invites me, I'll go. I think that'd be a good team bonding experience. 일단 올해 시작도 늦고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좀 전 국민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이런 시기에 이제 시즌 좀만 있으면 들어갈 것 같은데 좀 더 이제 팬들한테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경기들도 많이 보여드리고 그런 상황들 많이 하면서 이제 다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도 그러고 팬들도 그러고 국민 모두 다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